안녕하세요. 2019년 5국공채 3회 복동이 촬영 시작합니다. 자, 식품위생법 89조 별표 3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법과 관련해서 법규명령에서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즉, 좀 용어를 좀 명확하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법적 통제 방법과 관련해서, 즉 재판규범일 때만 사법적 통제 대상이 된다고 했죠. 재판규범이 되는지 법규성이 문제된다. 이렇게 뭔가 좀 명확하게 분석을 해주라는 거죠. 지금 보면 쟁점의 정리에 들어갈 때 배점은 많지 않지만 인상점수가 결정되니까 분석력이죠. 질문의 취지가 정확히 뭔지. 여기는 뭐예요? 취지에서 사법적 통제 방법을 물어본 건 결국 사법적 통제 대상이 되는 재판규범성이 있는지 그 법규성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법적 성질을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법적 성질이 왜 문제가 되는데? 형식은? 시행규칙이니까 헌법 89조가 예시한 그 법규명의 형식인데 내용 자체는 지금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 형식의 과잉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뭔가 분석력을 좀 보여주세요. 너무 일반적으로 쓰고 있어. 다음. 자, 이렇게 구체적 목차 잡은 거 좋습니다. 자. 그냥 줄처리 할 때는 이렇게 뭐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 형식을 맞춰주세요. 그렇죠. 로마자 다음에 아랍어 숫자 써주라는 건데, 물론 뭐 아랍어 숫자 써도 되고, 줄처리 할때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뭐 상관없습니다, 이건.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학설을 지금 이름만 딱 써가지고 한줄 쓰니까 조금 보기가 안 좋죠. 이럴 때는 수권 여부 기준서를 좀 늘려 쓴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선택하는 학설을 좀 늘려 쓰는 방법이 있어요. 한두줄 정도는 나오는 게 보기 좋아요. 팔리는 키워드를 정확하게 현출해 줘야 된다. 잘했습니다. 여기 보면 구체적 위임을 받았으며 위임을 받아서 뭐에 관한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좀더 분명하게 써주세요. 시행규칙으로 제정됐다. 좀 내용을 좀 분명히 써주세요. 자, 내용은 75조 위임에 따라서 제재처분. 뭐와 관련된 제재처분. 이렇게 분명하게 법규명용으로 법규명용설 학설의 다수결로 갔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줄처리했네요. 시간이 없을 때는 답을 먼저 정확히 써줘야 돼요. 뭐 사실 시간 없다고 이제 선회는 좀될수 있을 텐데 시간이 없을 때는 뭘 먼저 쓴다? 처음에 소개부터 쓰는 거죠. 해결. 그 다음에 판례 써주는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써줘도 점수는 다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안 같은 경우는 직접 저 집행인을 매개하지 않고 규범의 그 자체가 직접 금의를 권리물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제재 처분에 대한 취소송에서 간접적 규범 통제를 촉구, 왜? 신청으로 인정하지 않죠. 규범 통제를 청구할 수 있는 신청은 청구권 자체는 없어요. 따라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의 규범 통제를 촉구할 수 있다. 이 정도 쓰는 게 가장 실효적인 게 뭔지 마지막에 꼭 써줘야 돼요. 쭉 논해주고 나서 써줘야 된다. 이때 주의할 거. 법규명령설로 간다면, 다수결인 법규명령설을 취한다면, 규범통제 방법, 간접적, 두 번째 직접적. 직접적인 거와 관련해서 항고소송, 헌법소원. 근데 양자는 지금 보충관계에 좀 있죠.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면 68조 1항 보충소에 의해서 헌법소원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뭐가 집행인을 매개하지 않고 직접 국민의 권리물을 침해하는지 또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더큰 헌법소원으로 갈수 있는 사안인지 각각의 관계를 규명해 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가 실효적인 규범통제 대상이 될수 있는지까지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판례에 따라 행정규칙서를 취하면 재판규범은 아니죠.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규범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판례는 이런 행정규칙 불응의 기준도 재량 일탈남용의 판단 기준으로 보겠다는 거죠. 일탈남용의 고려 요소예요, 그냥. 재판규범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해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재량 일탈남용의 고려 요소로서 존중한다고 했어요. 상해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상해법령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어느 정도의 법원의 통제는 가능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꼭 써줘야 될 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된다고 헌재 결정에서 나왔습니다. 즉 이런 행정규칙도
법령의 내용을 보충할 때 여기는 해당 없어요. 법령 보충 규칙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일반 원칙을 매기로 간접적 대외적 소송이 발생할 때는 예외적으로 헌법선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된다고 본 거. 그거 써줘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은 지금 법규명소송 같지만 지금 재판 실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땐 다만 판례에 의하면 법규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재판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규범통제 대상은 아니나 재난권 일탈남용의 고의 요소로서 법원의 어떤 통제 대상은 될수 있다는 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예외적으로 일반 원칙을 매개로 간접적 대외적 소송이 인정된다면 헌법선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된다는 헌재 결정 정도로 꼭 써줘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설문이를 지금 제대로 다못 썼는데, 설문이까지는 잘 썼네요. 소재기 적법성, 재소기간, 뭐 먼저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순서를 따지면 12조 후문에 해당되는 협의소용 먼저 쓰고 20조 재소기간 이렇게 쓰는 게 순서는 맞겠네요. 뭐 상관은 없습니다. 이 길로 넘어간다는 거 다들 잘 검토해 줬어요. 특히나 이 길로 넘어가는 것은 어떤 답안지 보니까 민수법이 준용된다고 돼 있는데 이건 민법이죠. 민법 161조입니다. 공휴일이면 이 길로 넘어간다는 거. 잘 썼어요. 협의소에 뭐 순서가 뭐 그렇게 꼭 여기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문의 구조를 봤을 때는 협의소액을 먼저 검토하는 게 의미가 있겠네요. 협의소액에서는 일반으로 많이 쓰면 안 되겠고, 그리고 12조 후문에 해율되는 법률상 이익, 뭐 이거는 뭐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논리 구조는 어떻게 돼 있다. 보세요.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을 만약에 부수적 이익에서 신용 등을 포함시킨다면, 즉 사회적 법익이죠. 인격적 사회적 법익인데 사회적 법익으로서 신용을 인정한다면 영업정지 처분이 이미 도가 됐더라도 자신의 영업자로서의 신용 회복을 위해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런 부수적 이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장래 가중적 제재 처분에 의한 장래 구체적 현실적 위험을 제거할 이익을 인정하는 그 논거로 연결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수적 이익의 신용, 사회적 법익을 포함시킨다면요, 자신의 신용 회복을 위한 소익이 인정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언급해주면 좋은 거예요. 일반 논만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자, 잘 썼습니다. 협의 소익이 없는 경우 쓰면서 사안은 효력이 소멸한 1번에 해당된다고 지금 써줬네요. 이때도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느냐. 이렇게 써야 되니까 이 일반론을 앞에서 살짝 언급해 준 겁니다. 좋아요. 소익이 있느냐. 학살 판례. 특히 판례를 정확히 써줘야 된다. 판례는요, 0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법령의 근거를 두는 한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법령 근거서를 취했다는 평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행정규칙의 경우에도 내부적 구속력에 의해서 담당 공무원의 준수 의무와 그리고 장래 가중적 제재의 예측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익을 인정한다는 판례가 있어서 지금은 긍정서를 취하는 걸로 봐요. 판례를 정확하게 분석해 주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판례에서 왜 구체적 현실적 위험으로 봤냐? 내부적 구속력이죠. 행정규칙으로 보더라도 내부적 구속력이 있다. 따라서 위반하면 내부 징계 책임이 지죠. 따라서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에서는 사실은 행정규칙도 포함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그런 내용을 써주면 좋은 답안지가 되는 거죠. 잘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설문 3으로 넘어갔는데, 기속용 문제는 너무 간단한 문제여서 다들 잘쓸줄 알았더니 의외네요. 의외로 그렇게 좋은 답안지가 별로 없네요. 2차 영업정지 처분의 적법성, 기속 위반인지, 기속 일반론부터 써야죠. 일반으로 간단하게 언급해 줘야 됩니다. 산의 경우는 2차 영업정지 처분의 반복금지효가 문제된다. 이렇게 써놨네요. 좋습니다. 기속력의 범위? 그렇죠. 이렇게 일반론 좀 써줘야 돼요, 일단은. 여기서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 사안이죠. 뭐, 처분의 기준시까지 다, 잘 썼습니다. 자. 영업소 폐쇄 명령의 유효성과 관련해서는 그 구속력기는 2차 영업정지 처분이 문제가 된다. 뭐잘 썼는데, 영업소 폐쇄 명령 75조 2항에 관한 조문 설치를 좀 해주세요. 조문. 거기서는 영업정지 불이행을 구속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 영업정지 처분의 적법성을 구속요건으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 자체가 적법한 지가 뭐가 된다? 영업소 폐쇄 명령에 선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논리를 좀 써주면 어떨까요? 자, 여기도 제가 강조한 것처럼 지금 분석력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분석력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질문 취지가 뭐가 왜 문제가 되는지 정확히 좀 써주는 거죠. 영업소 폐쇄 명령 75조 2항에 따르면 상 같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불이행에 관해서 영업소 폐쇄 명령이 나온 건데 이런 영업정지 처분의 적법성을 구속요건을 하고 있다. 따라서 2차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영업소 폐쇄 명령의 적법 여부,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선결 문제가 된다. 따라서 먼저 제2차 영업정지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가 되는데 사안은 확정된 판결, 선행법원의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내려가야겠죠. 특히 기속력에서는 사안 같은 경우는 객관적 범위와 관련해서 설문 내용, 지금 여기만 보세요, 지금. 기속력이 미치는지가 문제가 있는데, 기속력 뭐가 어떻게 미치는지 지금 알 수가 없네요, 지금. 그리고 지금 후속 처분의 근거가 뭔지도 지금 앞부분 봐서는 뭐알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일단 모르겠어요, 지금. 뭐냐면, 선행 인용 판결의 이유가 뭐였고, 그런데 지금 후속 2차 처분의 지금 내용이 뭐여서 양자가 지금 동일한 처분 사유인지, 처분 사유에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뭐, 그런 내용 자체가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 23조의 법적 성격이네요. 법규명령 시행 행정규칙인데 의의 대신 사무소 직접 들어갔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명확하게 관련 조문, 그 내용은 내부적 사무 처리 기준, 이것도 설문 내용으로 더 구체적으로 뭐뭐와 관련된 내부적 사무 처리 기준이다. 학살 판례 줄처리로 끝냈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 사법적 통제 방법.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쓸대요. 사법적 통제 방법과 관련해서 법적 성질이 문제가 된다. 논리는 사법적 통제 대상이 되려면 재판 규범이어야 되고, 이런 재판 규범으로서 법규성이 있는지, 그 법적 성질을 검토한다. 이렇게 좀더 친절하게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구체적 분석력. 여러분이 머릿속에만 알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답안지에 표출이 돼야죠. 그리고 답안지는요, 물론 고수들끼리 이렇게 써도 뭐 상관없습니다만, 일반인을 설득시킨다고 생각하면서 논리를 아주 정착히 잡아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막 뜬금없이 그냥 사법통제 대상, 법규성을 검토한다 이렇게 쓰지 말고 왜 법규성을 검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써주라는 거죠. 사법적 통제 방법, 법원에 의한 통제, 깔끔하게 잘 썼네요. 자, 점점 이런 거 쓰지 마세요. 만약에 방가라에서 다음에 쓸것 같으면 가번. 가점을 쓰든지 아니면 가, 방가로를 쓰든지 바, 가, 양가로를 쓰든지 이런 식으로 써주세요. 이 점점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 이거.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 그냥 가나다 이렇게 쓰세요, 안 되면. 가점, 나점. 아니면 가, 방가로, 나, 방가로. 내용은 상당히 좋네요. 직권적 수사. 촉구할 뿐이다. 좋습니다. 잘 썼네요. 처분명령에 대한 항고소송 소개는 해주지만 사실 해당되지 않죠. 왜냐면 집행유예를 매개하지 않고 그 자체가 직접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한다고 말하기는 힙니다. 헌법소원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이런 부분은 소개만 해주고 제일 마지막에 뭐가 실효적인 규범 통제 대상인지 그걸 꼭 써줘야 된다. 써줬나 한번 볼까요? 할 것이다. 이미 하명이 매개되어 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이걸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어떤 직접성, 처분의 직접성? 규범 자체가 국민의 권리물을 변동시킨다? 협의설. 규율한다? 중간설. 그렇게 보기 좀 힘들죠.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쳐서 내가 위반하고 안 하고, 이건 아니죠. 자, 좋습니다. 나머지, 재소개한 협의서에. 여기도 재소개한 먼저 썼네요. 이거 귀찮게 이렇게 했었대. 일요일. 민법 161조. 뭐, 뭘 먼저 쓰는 건 상관없어요. 협의수기 없는 경우를 쓰고, 그렇죠. 이건 꼭 써야 돼요. 회부 때는 법률상이 또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면 좋은데, 압축에서 한 세네 줄로 쓰는 연습을 하세요. 회부 때는 법률상이. 왜냐면 나중에 보면 소익이 없다. 이미 소멸해서 없다. 그러지만 회부 때는 법률상이 있는지 보겠다. 회부 때는 법률상이 뭔지 봐야 될거 아니에요. 회부 때는 법률상이 부수적 이익으로서 사회적 법익인 신용이 포함된다. 그러면
가중적 제재처분을 논의할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프랑스나 독일과 프랑스 같으면. 근데 우리는 판례에 따라서 사회적 법익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취소송의 소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장래 가중적 제재 처분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가 논의의 실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맥을 짚어주는 게더 좋은 답안지라는 겁니다. 안개한 것만 쓰는 답안지보다. 여기 좋습니다. 회부되는 법률상 이게 있느냐? 여기 이제 불응이한 가중적 제재 처분만 썼네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회부되는 법률상 이게 인격적 사회적 법익을 포함시키는 적극서를 취했을 때는 이미 소멸한 처분에 관해서 신용회복을 위한 소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도 언급해줘야 돼요. 한 두어 줄. 자, 나머지. 최근 판례, 동네 판례, 최근 판례. 뭐 학설 대신 이렇게 쓰는 것도 좋네요. 내부적 준수의무가 있다. 그렇죠. 내부적 구속력에 있어 준수의무가 있고 위반하면 징계 책임을 지고 따라서 예측 가능성이 있고 뭐 고도이라는 말도 막 틀린 건 아니에요. 예기 관행 같은 것도 인정되는 거니까.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 있다. 소익이 있다. 아주 좋습니다. 사부섭 자체 아주 멋지게 잘했어요. 기타 승소유권 답안지의 레벨이 상당히 좋네요. 여기는 제가 본 답안지가 다 그러네. 일단 조문 쓰면서 조문의 구속요건에 영업정지 처분에 불이행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요건과 관련해서 영업정지, 사안에는 제2차 영업정지였죠. 영업정지 처분의 적법성이 성결 문제가 된다. 좀 뭔가 이렇게 좀 성결 문제가 되니까 먼저 검토해 보겠다는 거예요. 먼저 검토해 보겠다. 그런데 사안은 지금 검토해 보니까 선행법원의 확정 판결의 기속유예에 반한 지가 문제가 되고, 특히 선행법원의 구체적 위법사인 무슨 무슨 사유와 새로운 제2차 처분의 무슨 무슨 뭐 새로운 증거? 이게 과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렇게 좀더 명확하게 좀 보여주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너무 이렇게 훅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암기사항보다 그런 사안의 분석력, 그 분석에 따른 결론 내는 거, 이런 게더 좋은 답안지 아니겠어요? 너무 여러분들은 지금 일반론 쓰는데 너무 급급해, 답안지가. 정확하게 설문해서 묻는 것이 뭐고, 그 묻는 것이 어떤 논리에서 뭐가 문제가 돼서 뭘 검토한다.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써주고, 일반론 확 줄여버리세요, 그냥. 학설 뭐 이런 거 많이 쓴다고 여러분 실력 있다고 판급하진 않아요. 응용하는 거죠. 분석하고, 적용하고, 응용해서 답을 내는 게더 중요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압축하는 거예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란 뭐 이런 것도 꼭 써줘야죠. 제2차 영업정지 처분이 기속유예 위반되느냐? 사실 시적 범위는요, 법령 개정 이런 게안 나오면 뭐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즉, 원래 주객실을 다 쓰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객관적 범위로 물어보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물어보는 문제인지, 법령 개정 등에 의해서 시적 범위로 물어보는지 꼭 찍어 들어가서 그 부분을 더 풍부하게 쓰라는 거예요. 다음. 쟁점은 통계방법과 관련해서 재판규범성, 그래서 법규정이 문제된다. 여기도 지켜주세요. 대외적 구속력, 법규범위 행정규칙 이제 뭐 포섭은 아주 잘하고 있어요. 법규정 인정여부, 법적 성질 일반론 써주고요. 조문 활용이 좋네요. 여기는 지금 총리령 관련된 판례는 없기 때문에 뭐 총리령이 만약에 나오면 웬만하면 뭐 시행규칙으로 써주면 되겠죠. 사법적 통제, 간접적 통제, 직접적 통제.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도 읽어보면 잘안 읽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써주면서 중요한 거는 그랬을 때 규범 통제에서 뭐가 활용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짚어주는 게더 중요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지적 사항들이 조금씩 다 비슷하네요. 협의 소액 간단하게 쓰고. 자, 이렇게 구체적인 설문 내용 쓰는 게 상당히 좋은 습관이에요. 특히 이렇게 날짜 설문에서 며칠이 지났고, 그래서 언제 만료가 되고, 언제 소멸했고, 이런 거 써주는 건 아주 좋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문 내용을 써주고 있네요. 구체적 현실성 위험이 있는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성을 좀 주는 거죠. 교수한테. 좋아요. 상당히 내공이 돋보이네요. 재소기간. 이렇게, 조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썼다라는 신용만 하면 되니까 간단하게 적어주라는 거예요. 재소기간이 도화되는 이제 목차를 아주 구체적으로 써주니까 좋네요. 읽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지금. 채점자 입장에서.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민사소송법, 이 민사소송법, 민법을 지금 이걸 좀 잘못 쓴게 아닌가 싶은데, 민법이죠, 민법. 161조. 디테일한 부분에서, 물론 교수는 못 읽었을 거야, 아마. 선생님은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본 거고. 자, 기속료 위반 관련해서 2차 영업정지 폐쇄 명령의 유효성과 관련해서 유효성을 물어보긴 했지만 일단 적법성 2차 영업정지 처분에 효력이 문제가 된다. 왜요? 영업소 폐쇄 명령 75조 2항에 구속요건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영업정지 명령의 불행이라고.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2차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한지가 성립 문제가 된다. 그래도 여기는 분석을 그나마 좀 했네요. 좋습니다. 의효력. 아주 잘 썼네요. 자, 어디 볼까요? 기승전 범위 내에 이제 법률적 평가 이전에 분석은 좋은데, 분석은 좋은데, 뭐가 지금 빠졌어요? 분석은 좋은데, 판례에 맞게 써야죠. 판례에 맞게 무슨 무슨 법에 따른 법률적 평가 이전에 구체적 사실, 즉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논의 있잖아요. 법률적 평가 이전에 구체적 사실 차원에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를 볼때 뭐와 뭐는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이미 첨언책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안이면서 법률적 평가 이전에 뭐 동일하다, 내용 자체가 동일하다, 객관적 범위는 주문 플러스 이유인데 이유가 되는 개개 구체적 유법소에 대한 판단은 뭐뭐인데 그 사유와 뭐 동일하다. 판례 키워드가 좀 들어가줬으면 좋겠다. 판례 키워드가. 시적 범위는요, 법령 개정 이런 게 아니면 너무 자세히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좀, 만약에 기속의 시적 범위가 나온다면 다음 시험 문제에서 나왔지만 유법판례 기준시까지 써줘야 돼요. 여기는 그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쓸 필요 없겠고, 기속력 객관적 범위 내인지와 관련해서는 판례가 말하는 주문 플러스 이유를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판단한다는 거, 이 점을 좀 명확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